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내일이 2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게 중국 쪽인데, 우리 시청자님 말씀을 하시네요. 내일 중국 금리 인하 한대요. 사실 인하의 여부보다는 그와 관련된 각종 이제 정책들이 같이 나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인민은행 쪽에서는 대출 우대금리 인하하는 정도만 발표를 할것 같고요. 그 그러게요. 다음에 지연율 인하 정도 포함시키면 더 좋은데,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대출 우대금리 인하만. 우리 한국 그것만. 시각으로 오전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반 중국장 시작하는 시각이잖아요. 이제 그 시각에 그 금리를 발표를 할 거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일단은 인하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인하했잖아요. 분위기를 다 그쪽으로 아, 할것 같다 이렇게 근데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목할 부분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에부터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발언들이 많아요. 연준 카플란, 뭐 쪽에서요. 카시카리, 뭐한 4명, 5명 정도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쭉 있고 우리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에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는데 이 의사록 공개 내용이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FOMC 당시 파월 연준의장도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일부 영향을 줄수 있다.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고 뭐 이게 코로나 이슈가 상당히 글로벌 경기에 문제를 좀 삼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 내용도 설명서 내용들에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이 코로나 이슈가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그 평가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자체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발표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로 이제 이어가서 내일 정도 이제 중국의 그 경기 부양 정책 일부 나오고 그다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더 추가적인 새로운 소식이 없어서. 그쵸?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나올 만한 것들은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이게 경기 부양 정책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양 중시부양책,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공장이 멈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출 대연 재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보가미 쪽에서 은보가미 쪽에서 그 기업들의 그 대출 재연장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발표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말은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양 정책은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도중에 일단 뭐 어제 이제 독일의 GEW 경기 동향 지수를 봤듯이 안 좋아요. 상당히 2월달 더 나아가서 3월달 경제 지표까지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할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연준이나 뭐 이런 쪽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네, 경기 부양 정책 쓰겠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제 지표가 나쁘면 올라가 주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좋아지면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밸류 부담이 많이 없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경기 그 지표가 나쁘면 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식시장을 더 끌어올리는데 높은 밸류로 인해서 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뭐 밑에서 산 사람들과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연초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각종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이 현재 S&P 목표 지수, 올해 목표 지수를 보니까 PER이 19, 20이더라고요. 딱 그렇죠. 거기에 걸려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현재 이슈들이 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거기다가 또 3월 달에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FMC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연준 네. 쪽에서. 네. 그리고 과거 이제 3월 달 쭉 보면 일본 대지진도 일어났었지. 그다음에 뭐 판 기업들이 2018년도인가? 네. 그때 막 갑자기 급락을 했었지. 아무 일도 없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한 달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 조심스러울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갑자기 또 예전에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네. 어쩌저쩌고 뭐 발언하다가 하다가 뭐 법을 이제 그, 아니 그건 이제 7월 달이고, 7월 달이고 3월 달에는 갑자기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때 이제 금리 인상하기 직전이었는데 네. 금리 인상에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고 뭐 2015년도인가는 뭐 성명선에서 그 뭐냐 뭐 느리게 좀 뭐냐 이게 좀 무슨 문구를 빼면서 네, 이제 금리 네네.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아. 보였었고 이런 식의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오는 한 달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요 시기에 불안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좀 이것저것 좀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시장 전략은 바뀐 거 없고요. 예, 팀장님. 네. 예, 지금은 개별 종목의 흐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때고 좀 빠르고 그날그날 이슈에 조금 더 반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맞죠? 팀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좀 힘을 내고자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요, 1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221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그래도 좀 잘 버텨냈네요. 1.86포인트의 상승으로 684선의 움직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동향에서 좀 변화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500계약 정도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000계약 이상 올라갔다가 조금은 오늘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물시장 마감할 때는 좀 변화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매수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190원까지 올라갔다가 1,189원 대로 일단은 소폭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